Hi, my friend. Ara, Sama. Come here, welcome. Hi, my friend guy. Thank you. Gina. Hi, my friend. Thank you. Late, my friend. Okay. Salamat. Hi, Tinon. Vlog, thank you. Come here, welcome. Today in your... How are you, my friend? Oh,
순 없어 아파 마음이 아파 보고 싶다 나의 바다 I am waiting Really I'm missing you I am waiting Really I'm missing you Missing you 어머나 올리비아 만세님 오늘 제가 첫 곡으로 제가 작사 작곡했던 노래 네 기다림 네 그리고 기다릴게 그리움이로라는 기다림 그리움이라는 테마를 갖고 저의 노래를 불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만세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My friend JMB, thank you. My friend G-Hop, thank you.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아직 뜨진 않았어요. 네. 다른 곡들이 조금 요즘은 좀 곡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한 6곡 정도는 했는데 뭐 MR 작업이 그냥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 마이 가이. 땡큐. 바드 샤파. 땡큐 마이 가이. 마이 프렌드.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만세님? 네. 제가 사실은 곡을 My friend, Korean friend, Olivia 만세 in Connected and Choice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리비아 만세님의 어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오케이.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아주 멋있었어요. 네. 올리비아 만세님 이렇게 상당히 배경음악도 이쁘게. 맞죠? 최근에 영상 만든 네, 네. 괜찮죠? My friend Korean My friend Olivia 만세 in connected 아 너무 괜찮아요 디올 북토르 미디언 백 언박싱 이렇게 구독자 수도 5,000명이에요 5,000 와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네 지금까지 올리비아 만세님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와우 디오 그래요. 진아, 땡큐. 예. 와우. 자, 다음 곡은, 지금이 그 메이, 5월달이잖아요. 그래서 드로즈를 통기타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aws the tender lead. Some say love, it is a nature that leaves you sort of free.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on end and the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the dew, it's your only seed. It's a heart afraid of a breaking that never learned to dance. It's a dream afraid of a walking that never take the chance. It's a wing to be taken, who can nothing to give, and the sun afraid of a dying that never lost a dream. When the night has a bit too lonely and the road has a bit too long, and you think the leave is only for the rocky, and this song just remember in the window beneath Peter Snow. I just see there is a sun in the spring, we come to lose.아, 맘새님, 서울에 비가 억수로 온다고요? 맘새님, 서울분 아니세요? 경상도 사투리 억수를 쓰시네요. 되게 반가십니다. 진짜 제가 서울에 한번 촌놈이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네, 경상도 사투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하이틴이죠. 그때 서울 상경을 해서 갔는데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사 밑에 보니까 포차가 있더라고요. 포차. 진짜 실제 억수로 단어를 보니까 그때 기억이 이렇게 살아나서 네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래보게 되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가게 되면은 표시가 나요. 와이카노, 와카노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 하는데 거기서 서울 마시를 쓰면 안녕하세요 효, 반갑죠 효,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서 그때 그 친구들이 시켜서 포차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호특이랑 오뎅이랑 뭐 여러 가지 좀 잡다하게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주인들한테 아줌마 호특, 네, 호특 이렇게 파시는데 퍼뜩 주이소 이랬어요. 호특 퍼뜩 주세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해서 학생 코뜩은 있어도 포뜩은 없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설명을 해줬죠. 아, 아주머니, 경상도 사투리가 빨이란 말이 퍼뜩입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진짜 학생, 진짜 그러네. 그래서 주변에 그, 보니까, 저 말고도 이렇게 포차에서 사러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늦잖아요. 다음날 또 일찍 깨워서 이제 서울 구경을 해야 되는데, 서울을. 그래서 시간이 좀 늦는 것 같아서, 아줌마, 싸게 주이소. 예, 지금 늦습니다. 이러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네. 버럭 화를 내요. 그냥 학생, 생긴 거는 똑 도둑놈 고수같이 마음 좋게 생겼는데, 야, 진짜 짠하다. 너돈 그리 없나? 예, 그렇게 없나? 예, 이렇게, 쟤는 경상도인데 서울 말씨를 하잖아요. 학생 그렇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싸게도 빨린대요? 이러니까. 빨립니다. 이러니까. 아따, 학생, 진짜, 너, 같은 이렇게 한국 땅에 살면서 넌 외국인이다. 이렇게 소통이 좀안될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요. 아, 참. 자,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상당히 추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올리비아 뉴턴존, 올리비아 만세님을 위해서 네. 송골매의 빗물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배철수 씨가 불렀는데 보겠습니다. 송골매 배철수 재미가 네, 제 토크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잠깐만요. 상당히 이게 저는 그 기억들이 조크가 생각이 나요. 실제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자, 멀리서 서울에서 듣고 계시는 서울은 갑자기 비가 온대요. 그래서 빗물이란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리비아 만세님 너무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저 라이브를 들어주시는 그 에티켓이 탁월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자로 악이라는 표현을 쓰는 유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최고예요. 아, 진짜. 와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비록 노트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보람되게 하루하루 시간들을 네,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빗물이라는 노래를 올리비아 만세님 자동 신청곡으로 해드립니다.
잠시 솟아나는 차가운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에 타도록 흐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떠나 사랑으로 감싸오리라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네, 멀리 서울에서 듣고 계시는 올비아 만세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드립니다. Hi, my friend. New guest. 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LYGADEVRRA. Thank you. Come here. Come here. 감사드립니다. 아, 울딸 사랑해. 김세돈. 라이브 통 운영자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야. 아. 땡큐. 네. 아, 저희 방에는 어떻게 그 외국분들이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못생겨도 약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외국 분들이 오는 네, 방이에요. 전혀 콩그릇이 콩 라틴, 콩 필리핀어, 콩 캄보디아어, 프롬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랍권까지 다 와요. 네, Thank you, my global friends. Thank you. 네. 아, next time, 아, global friends. For you song, I owe you. Pray, 세상 버스커. 울딸 사랑해, 감사해요. 내라침 줄라이 포에버 And you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is You have more than just a lighter To give a good I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But how are you? 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 show this loving that I can't take away. How are you? More than life, more than ever.
know that a little city's there ever had to pay. I'm amazed when you say it's me you live for. You know that when I'm holding you, you're not where you belong. Am I not? I can have smile in the window when you tell me all I've done for you, 'cause I know all along. But I want you to slide in the morning and the night show this loving that I can't take away. I want you more than life, more than ever. Know that a little sweet is me ever had to pay. (웃음)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올비아. 제가 버스킹 할 때 올리비아 만세님 같은 분들이 딱 10명만 있으면은 그 공연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 계셔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한 10명만 있으면 500명 그냥 뒤집어지게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 없네요. 그리고 이번 주 5월 28일 날은 네, 야외에서 버스킹 스케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빅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튜브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고 실력파 가수고 그리고 엄청 기럭지가 저보다 길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완전 아티. 그리고 저희 그 소위 말은 대한민국의 라이브의 네, 본존 네, 위치가 미사리에서 네, 탑싱으로. 그 대신 뭐 저는 그래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력파 가수라고 같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네, 칭찬하고 싶어요. 김세존 씨가 6월 24일 구미 옵니다. 네, 6월 24일 날 네, 구미 경북 구미시 백꽃마당에서 아주 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노래를 안 할 거예요. 그날 노래 안 하고 그냥 그게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스포팅만 할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자, 김세돈 씨가 그의 일당들을 데리고 네, 구미 오십니다. 저는 그분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음향을 잘 세팅 만들도록 그런 노력들이 저는 더 좋아요. 제가 노래하는 것보다 노래 잘한 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네,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게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좋아요. 네, 그래서 K 그 구미 쪽에 구미 지부 네, 그 아이디를 쓰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안 도우시는데 하늘이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서 부탁 아니고 제가 또 뭐 네, 내가 제가 또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 만세님이 그날 오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그 오시는 여기 외국분들이 모두 저희 골수 팬이에요. 지나 그리고 G-I-S-H-A-P 채널 그리고 J-M-V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아, 외국분들이 왜 좋은가 하면요 일단은 네 일단은 이렇게 까지를 않아요. 그냥 마냥 좋아해요. 아이들처럼 음악 듣기는요 진짜 우리나라 그게 듣는 분들이 귀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자신도 그렇게 스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표현이 오히려인데 그냥 내비두고 자기가 스스로 자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보는 사람 입장인데 상당히 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래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게 악플을 다는 분들에게, 그러면 너가 해봐라. 동영상 한번 띄워서 해봐라는데, 못해요. 네. 그런 분들 최근에 있어서 제가, 그런데 뭐, 제가 길에서 노래만 하는 분이 사람이라, 그런데 까딱도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만세님은 최고입니다. 아, 그래서. 자, 통기타 라이브 곡또 해드립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을 두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던, 너 좋아해. I like you. 그 다음에 이래 만나면은 진짜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남자로서 어떤 워먼, 그리고 워먼은 가이를 좋아하는. 그래서 둘이 떨어지면 안될 정도로 돼요. 그래서 너 사랑해.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진짜 1초도 떨어지기 싫잖아요. 뭐 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랑하는 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 need you. 난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랑 결혼하자. 제가 이 결혼 축가곡으로 많이 불렀는데 별로 호평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기타 라이브로 When I Need You라는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My friend, global friend, Korean friend, for your song, When I Need You, next song, listen choice, okay? 오 이나기
need you. 아주 홀던 날에 아주 홀던 날에 I am with you darling. Yes, I'm with you darling. Oh, in I keep you문아? 안녕하세요, 셰프땅콩님. 최소윤님, 어서오세요. 이 누추한 이렇게, 네, 방구석 라이브까지 오시는 셰프땅콩님. 꾸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만세님 감사드려요. 네. 빅 블로그를 이런 누추한 곳에 초대하면 안 되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래만 밖에서, 네. 저는 길에서 노래하는 길가수고요. 이건 좋게 얘기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길거지입니다. 네, 버스커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아, 그냥, 저게, 그, 파라망치는 예의상 드릴게요.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아, 왜 이렇게 파라망치를 주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혼내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만세님은 원래 있잖아요. 그, 저기,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그게 어떤 그 좋은 기운이 있는 그 유주입니다. 네, 그래서 만세님 오대 가서 이 참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세님 영상을 봐 왔는데 상당히 좀 세련되시고 아름다운 분 같아요. 제가 그 멘트를 이렇게 날린 거 아니고요. 생각 없이 저는 라이브를 하거든요. 기획도 없고요. 그냥 라이브도 뭐 보통 가수들은 이렇게 1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2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컨셉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하루하루 살아왔을 때 이렇게 고단하면은 이런 노래하고 그렇게 해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 그래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슬픈 노래를 많이 하고요. 다음 곡은 그 진심은 노래를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채널이 제가 라이브를 하고 가장 빛나는 항상 이렇게 몇 명 없어요. 뭐 두 명? 평균 에버리지 두 명, 세 명 이랬는데 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둠 밤거리가 낯설진 않아
이제와 누구에게 나의 따스했던 마음 전할까. 혼자이지만 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거리를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남아있어. 이제 네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거리를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낯설은 아쉬움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들을만한가요? 네, 김승근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일반 구독자인데 자주 오시는 거니까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는 또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분들이 뜨문뜨문 오시는데 또 남자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네, 청일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슈퍼 땅콩님, 네, 대형 브이로그, 네, 대형 유튜브님이 오셔서 뭔들 빨 모르겠어요. 진짜.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뭐,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하는 사람 방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시 비의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진짜 좋은 비를 맞으러 또 우산을 들고 갈 수도 있겠어요. 뭐 비가 오면은 찌짐을 구워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막걸리 한 통에 그 아주 새하얀 내 베란다에서 뭐 찌짐을 얹어놓고 럭실하게 바라보는 비를 보면서 네. 즐길 수도 있는 게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맞죠? 만세님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땅콩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이번 곡은 상당히 좋은 가수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 비 올 때마다 이 노래를 네, 들을 것 같아요. 음색이 저랑 이렇게 조금 차이는 나서
그렇게 어떤 갭은 있는데, 저도 이 가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실력파 가수고요. 어떤 곡일까요? 너를 사랑하듯 비는 내리고 라는 곡입니다. 사랑해님, 나 오늘 열심히
네, 글로 하시고 또 저에게 슈퍼챗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염치 없이 네, 따박따박 받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이 프렌 모렌 양. 네, 이게 이분은 이렇게 라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땡큐,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슈퍼 땅콩은 아주 유명한 프로 골프 네 여자 선수 생각이 나네요. 최소윤. 그래요, 최소윤. 만세님은 상당히 딱 부러진 똑똑하십니다. 네, 다음 곡, 오늘 비 노래로 컨셉을 갈까요? Rain Today. 오케이. 네, 다음 곡, 네, 비,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스포트 프론트 필리핀. 아, 오케이. 오케이. I memory. Thank you. 네. 자, 비와 외로움이라는 노래를 했고요. 그 다음 곡은 비와 당신으로 가겠습니다. Rain and the you. 이젠 당신이 그립진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지는 빛바랜 추억 그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나 이제 서울에서 비가 온다 카이 제가 빈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이소. 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다음 곡은요 빗속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럴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면 그대 모습 생각해 만세님 덕분에 비 노래만 계속 연타로 하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어 하늘이님이 오셨어요. 와 감사드립니다. 이야 그래요. 아 빗속에서 아 하늘이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이 빗속에서 이 노래를 하늘이님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울딸 사랑해 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곡에는 유리창인 비 해드릴까요? 해피 좋은 노래입니다.
첫날인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이슬만 뿌려놓고서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시계 소리처럼 내 마음이 흔들고 있네. 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리고 있네. 자, 오늘 마지막 곡 할게요. 빗속을 둘이서. 네, 오늘은 비에 관한 노래들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라스트 송은 빗속을 둘이서. 네, 레인인 투게더. 뭐 투게더는 같이 함께죠. 빗속을 함께가 아니고 둘이서. 네, 투 넘버. 네, 오늘 슈퍼땅콩님, 슈퍼땅콩 최소윤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올비아 만세님, 김성건님, 그리고 지나, 그리고 JMV 채널, 그리고 GISHAP 채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아, 실제, 네. 방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하는 버스킹이 더 자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제가
서식하고 있는 곳을 지나치다 보면요. 한번 그 직관을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 버스커였고요. 마지막 곡으로 빗속을 둘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은 임영웅 씨도 리메이크 했지만은 네, 오늘은 투웨이스 네, 원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평균 네, 라이브 할 때 두세 명이 고작이었는데 오늘 엄청 많이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간을 이 시간을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네, 따스함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곡 빗속을 둘이서로 다음에 또 네, 불규칙하게 라이브를 합니다. 네. 너의 맘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작년 말을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보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단 끝까지 자연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온 날
비가 오는 날 제가 원래 그 오늘 야외 버스킹을 잡았는데 가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방에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오래간만에 또이그 좋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저도 좋은 감정으로 노래를 연결시킨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상 버스커였고요.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빗물을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 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 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안녕.